영감, 당신 지겠으면 나보고 또 한 소리 했겠어. 꽃구경이나 어제 이러러 간다고. 거짓말해. 모를 신문도 모심대로 어떻게 가서 모를 신문은 비가 오면 저 우리 큰아들 기태라 가서 짐승이랑 누구마랑 오래라. 날 좋은 날 어제 모두 비 맞고 이하고 그렇게 한가됐어. 에휴, 이게 그렇게 세월이 없단 게. 오늘 못 오면 내일 오지 그 시기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가디 마음이 깨뿌려야지. 나라고 뭐 처음부터 그랬까이. 영감은 18살 때부터 교편 생활만 하신 양반이라 내가 농산일을 틀어잡고 하다 본 게 인력심도 생겼지. 둘 일은 안 했어, 친정에서. 이제 유공께로 어쩔 수가 없어. 농사가 더 많고 모심들하고 뭐 따라다니겠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나랑 뭉클지도 몰랐어. 근디라오, 영감이 일손은 안 보태줄 망정 일잔 쉬엄쉬엄 하라고 말이라도 해주고 그럴 때가 좋았던가 없어. 이제 큰아들이, 큰아들 잔소리 하지 말고. 26일날 서울을 간다고 하는데 저것 저게 갈아주고 가면 좋겠다 싶어도 자색이라도 못 그리. 그 하지 말지 그거 못하게 하냐고 막 그럴까 싶어서 못해. 나는 꼭 하고 잔디. 외촌 양바, 당신 가신 봄이 또 왔어. 봄이 오면 요러고 오만 거의 새로 돋아난데. 영감은 한번 가본께 그만 입디다. 웠다, 봄비는 꽃비라더니 참말로 산에 들에 좋은 비 오요. 비도 오고 챙겨 미길 식구도 없는데 끊임하동 밥어기도 성가시는 게 묵은 감자나 몇 개 삶아 먹을라. 옛날에는 맹지를 샜어요. 뉴디 세고 6월달에 7월 백중 세고 추석 세고 또 9월 9일 세고 그게 막 밤이면 막 낮으로 이제 논매고 못하고 밤이면 싸게 저걸 붙지. 어디 뭐 후라이팬이나 이거 마당에다가 이제 독주 쓰다가 소도방에다가 하지. 그럴 적에는 행랑에 머슴들 가장 딸린 식구가 오직만 해서 근게 잘 먹으나 못 먹으나 부삭에 불 꺼질 새가 없었제라. 저 오양스 산은 남자 동이 와서 오늘 방이가 있어. 새님 뵙시다 하고 저러고 아씨 뵙시다 하고 저러고 설날 아침은 그래. 그게 중에 손님은 또 어찌게 온다고. 말도 못하게 손님. 우리 그 집 묵는 날 끈이가 없어. 장도 많이 남았어, 그런게. 시방도 우리 장광 보면 놈들이 놀래라오. 베풀기 좋아하고 놈 퍼주기 좋아하는 영감이랑 삼서 나도 손이 커졌는가 없어. 친구들이 그런 게 딸이지. 분께 딸해. 저녁으로 아니 낮으로서 휴일에 앵기면 낚시질을 하고 도망질을 갖고 저런 밖에서 한학들 소골에다가 물 빠지라고 놔두면 너희 집 저기에 물대로 싸놔래. 그 이튿 날 아침에 싹 다 갖다줘. 이게 우리 어머니가 항상 먹다 날라면서 뭐 이렇게 공력스럽게 저런 거인.
그래도 제게가 충주사 맛을 흔쾌 할 수 없어. 아 어쨌든 밖에서 하나씩 잡아봐. 오메 밤이랑 몇 개 넣었더니 호소로머니 겁나 만난 내가 나요. 이상 잘못 갔구만이랑. 잘 익었어요. 물이 없이 익은 게 밥맛이 있겠구만. 맛있어. 가서 맛있고 가볍다. 이런 것도 둘레둘레 한 것은 한꾼에 어울려 먹어야 더 맛난디. 영감은 생전에도 이런 군잎거리는 안 즐겼어라잉. 하나 잡숴봐요. 대접으로 하나 먹고 안 먹는다. 큰 것지 그렇게 안. 그런 게 우리 엄마가 죽어 아버지를 닮아갖고는 입이 짜렸다. 지방 걱선은 무엇을 잡수고 사요? 입 잘른 양반 먼 길 보냄수로 따신 주간 그릇 못 해드린 거이 가심에 엉치요. 너무 허망해. 말 한 마리도 없이. 세상에 났다가 주간분들한테 마지막 간 길이 말도 없이 가쁜 게. 칼이나 틀어놓고 그랬으면 뭐라도 해주지. 세상에 무지 바빠서 평생 육남매나 같이 낳고 산 인연을 그러고 하리하시게 끊고 가버렸소. 저런 양말 왜 말 한 마리도 없이 가? 나 죽겠니 소리라도 한번 하고 가지. 왜 그렇게 간다 말도 없이 갔냐고 그러고 자꾸 그런 건 생각이 더 들고. 그러니까 아예 사진도 안 보고 제 방에도 안 들어가자. 안 들어가. 외촌 양반 뱃나게 엿지름 질러놓은 놈지 안 몰래 하겄소. 며칠 있으면 영감 지사 돌아온게 요러고 해놔야 또 식혜 만들제. 지수를 쓰면 식기로 해. 잔따란 올리. 술을 안 잡순게. 이 양반은 술을 일 먹으면도 안 했어. 이제 내가 살아 생전이나 이제 애들도 주고 겸사겸사하지 나주고 뿐 누가 걷소. 정성 안 들이고 묵을 것이 있겠소만은 엿지름 요거이 겁나게 손이 많이 가라오. 그게 요새 사람들은 사무가 분다겁디다마는 나는 그러기가 싫어라오. 요놈 이제 다 말르면 또 이렇게 문지러. 문지르면 요 새파란 것도 떨어지고 저기 이제 이렇게 이제 허지 그럼 까불라 부르고 그래갖고 가 방앗간에다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 막 그래. 뭔 꼬소름은 내가 나 이거 오늘 공력들인 거이랑 만났거이요. 내가 영감 입에 딱 맞게끔 식혜 해드릴 거인 게 지사밥 잡수러 오시오잉. 오늘 생을 쉬고 내일 죽었어. 그게 생일날이 제사단께. 그렇게 돌아가신 양반이 없는데 하늘에서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다고. 어쨌든지 나쁜 짓은 안 했은 게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적선만 했지 너한테. 성정이 너한테는 더없이 너그럽고 당신한테는 여간 깐깐하고 그랬지라. 영감이 뭐든지 깔끔해야 좋아라 그치고. 다 미리서 해놔야지. 꼬꼬비 갖고 뭐라고는 쇠를 차. 안 해놓으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했지.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무하나요. 말을 하자면 내 마음 가운데 위안이 났어. 막 그러고 성질 내는 것보다 그 소리가 나는 더 삐가 맞지. 응자는 것이. 그런 게 요거 이 영감 신발인데 시방도 가끔씩 닦아 놓소. 살아서나 죽어서나 깨끗하게 해놨다고 치사도 안 할 거인데. 깨끗하다서 로요 못해요. 기분만 좋아 보이지 말을 안 해도. 말 수가 없어. 우리 영감 볼래. 어찌 한 상에 밥 먹으면서 절대 말하기가 싫은 거 뒤돌아서 그래. 그래서 가실 댁에도 말 없이 가세불었어. 어쨌든 저간에 영감이 공덕을 많이 쌓아놔서 가신 뒤에까지 내가 대우받으요. 부모한테 저 희어부 희어자서를 듣더니 새끼들도 그러고 마늘에도 그런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경기도에 가면 나도 뭐 참 앉았던 자리 비켜주면 서서 오라고 막 그랬었지. 저기서 봐도 임선생도 나왔냐고 오랜만이다 그러고 그렇게 많이 좋은 양만 돌아가셨다 그러고. 놈들도 그러게 아까워라 건디 나는 오직 어겄어. 그립고 허전한 마음이 한이 없습디다.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좋게 화나지. 영감도 참말로 저런 거 좋아하셨는데 근게 테레비도 우리가 산동면에서 질로 뭐냐 사갖고 온 동네가 같이 봤소원. 한 40명도 왔어 마당에. 저녁으로는 보통 30명 쓰고 백장에 뒷방에 옷방에 저거 아예 저거 저 마당에서 볼 때는 말리다 내놓고 봤어. 아닐 데가 없으니까. 넌 좋은 일을 나오게 사. 넌 아는 걸 해갖고. 전에 전축 사는 것은 저 아랫방에가 있어. 아랫방에 있는데. 그놈 들으려고 또 저녁이면 그렇게 와. 요 방에가 영감이 취미로 갖고 놀던 악기도 이것저것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가불고 인자 요놈만나 남아갖고 있는갑소. 고정이 안 났으면 소리라도 듣고 있네. 아무 짱도 몰라도. 저녁으로 이제 테리 없을 때는 늘 요거 갖고 놀고 나발 불고 그다음에 띵 하미가를 불든지 퉁수를 불든지. 없는 거 없어. 없는 거 없어. 영감이 이런 것 같고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건네방에서 들으면 그라고 듣기 좋습대다. 그런 소리가 아스름어요. 큰아들이 그래도 죽어 아빠 닮아서 뭐 버리들 못하기. 나더라고. 아버지 쓰던 거에게 나더라고. 죽아버지 모르겠는 없이든 뭐든 게. 아이고 이거 당진 쓰는 방이요. 가신 제가 이제 한 4년밖에 안 되는 게 당신 손때 묻은 물건들 보면 아직도 꼭 영감 보는 것 마이고 그라요. 언제 쓰려고 이렇게 사놓고 어디로 먼 곳으로 가버리는가 모르겠어. 응? 이거 언제 쓰려고 이러냐. 응?
요것도 좀 보시오. 당신이 꾀를 내갖고 만들어 놓고 신바람 시키고자 하면 누르던 것 아니오? 애들도 부르고 신호요 이거 신호혼설이요. 시끄러운 게 불러도 없는 대답을 해요. 오요 아들 야다니까 이게 항상 어느 말 알아듣기 요 눌린다는 게 막 어느 뭐라고. 그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막 웃어주고 저거 뭔 소리냐고 이래갖고 안 되고 막 그리 몇 번 울려버려. 제일 선수야. 아이고 답답하다가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 머리가 좋은 게 하지. 머리도 좋고 많이 배운 양반이라 무엇이 달라도 달라져라. 하.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시면 인물도 훤하고. 중국을 세 번이나 가고 일본도 서너 번 댕기고 저 이북가 안 가기는 가든 수락산은 못 가봤대. 다리가 아파서. 이제는 하늘나라로 이제 마지막 갔죠. 에휴 언제 볼까. 여기서는 암만 불러봐도 소양없지만은 내가 거기 가면 또 만날 날 있겠제라잉. 당신은 이제 편안히 좋은 곳으로 모두 갔다고 했던 게 좋은 곳으로 간지를 아요. 당신 매사가 다 선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다 나는 믿어. 그 나 진로 캐심 없이 죽을 때 말 안 말도 아는 거 그거 캐심해서 그러지. 너무너무 허망해. 너무너무 허망해. 이제 하늘나라에서 봅시다. 그런 소리 이처럼 소리 하고 이제 만날 당신 하늘나라 가뿐이니 내가 주원번호 해도 서야 있어. 다음에 봅시다.